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 앞에 좌절하고 자영업이 붕괴되면서 사라지는 아르바이트 자리. 학비에 생활비 걱정까지 2중, 3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지탱하는 고달픈 나날이 더 이상 청춘과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대문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창업을 꿈꾸지만 창업 공간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서대문이 마련한 특별한 공간. 신촌의 오래된 모텔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곳은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대문 청년 창업 꿈터입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청년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청년들의 땀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위기에 몰린 청년의 꿈을 지탱해주고 주거와 업무 공간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서대문구 청년 창업 꿈터 1호 공용회의실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기업들은 창업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입주 기업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은 저마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안성맞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코노믹스의 대표 강예지입니다. 저희 이코노믹스는 2040 세대를 위한 경제 교양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경제 전파사라는 웹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3월에 창업을 해서 이제 창업 2년 반 정도 된 아직은 조금 어린 스타트업이고요. 작년에 원래 다른 그 스타트업 보육센터에 있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꿈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터에 지원한 이유는 스타트업들이 사실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있어서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정보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좀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꿈터의 다른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라든가 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청년 예술가들의 창의 예술 공간 무중력지대 홍제와 무학제에서도 청년 공동작업과 공연,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한데 모여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이 결실을 맺는 곳. 싱그러운 젊음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며 서대문의 따뜻한 청년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